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에 계시는데요. 인문경제지 중에 의학 파트의 이름을 인재지라고 합니다. 인재지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는데 이 역시 앞 발표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하나만 키워드만 하나 넣으면 무슨 병에 무슨 약재가 특효다, 가장 많이 쓰였다 하는 이런 거를 의학적으로 통계를 낸 결과를 잘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전종옥 박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종옥입니다. 예, 제목을 인재지 의학 정보의 활용이라고 했고요. 요 내용, 실제 내용은 원전 번역에서부터 혹시 지금 남기달 박사님께서 앞에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듯이 의학 정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필요한 신약 개발까지 어떤 보탬이 되는 유용한 소스로 활용할 수 있을까, 요 고민을 지금까지 해온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2년 전에 처음 이 학회를 할 때도 일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소개를 한 내용인데요. 그게 또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상당한 부분 좀 진척이 있고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프로그램의 시연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잘 좀 봐주시고 코멘트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원을 조금 살펴보면요. 저기 소개시켜주신 인문경제연구소의 정명현 소장과 최선의학원의 송오연 원장님, 이 두 분의 동심결로부터 인문경제지 번역이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저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달에 사업이 시작된 이야기고, 지금 말씀드릴 인재지, 그러니까 16개 파트 중에 의학 파트입니다. 인재지 의학 파트인데요. 요거는 바로 시작하지 않고 한 2년 뒤에 다시 좀 팀을 꾸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의학 내용을 번역하는 팀을 새로 이제 꾸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도초 한의원이라고, 한의원 3층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저는 이때 이 한의원에서 부원장을 하면서 3년 정도 실제 진료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하러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그 남기달 박사님께서 인문학 역사 쪽 하는 분하고 지금 그 과학기술 실험 이거 활용하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오늘 같은 일이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 하는 분은 자연과학, 인문사회는 인문역사 쪽만 모여있는데, 의과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 한의학 내용을, 의학 정보를 실험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아주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 나눠드린 그 제본 그 글에 보면 맨 앞에 이제 그 일이 시작된 부분을 한 페이지 정도로 좀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 형식으로 좀 써놓았는데요. 한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여러 자연과학을 하는 분, 프로그램을 하는 분, 테크니션들 만나게 되어서 제가 갖고 있는 인재지, 전통의학정보, 그걸 이미 좀 들어갈 때 인재지 전체 초벌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내용 분량은 A4지로 한 4,500매 정도 됐습니다. 4,500매가 이미 번역이 다 되어가지고, 아, 이런 걸 딱 보니까 우리는 4,500매 이러면 상당히 이제 많고 조선왕조실록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또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그 화학, 케미칼의 종류, 뭐 아까 고분자, 저분자의 종류 이렇게 얘기하면 그 100만 단위 이런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연관은 이런 얘기를 늘 하는 분들은, 아, 이 정도 얘기는 그 의미 있는 정보를 바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요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이 내용을 또 점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거쳤고 현재 전북대학교 과학문명학연구소에서도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름을 여기까지 지었어요. 메디플랜트 123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최종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은 여기서부터 이것까지 가는 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단위들이 거쳐야 됩니다. 정말 많은 단위를 거쳐야 그 원전의 의미, 그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까지 추적을 해서 그게 실제 쓰였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지금에 와서 그럼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할 거고 어느 방향으로 상품이나 개발하는 방향을 또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거를 이 이미지로 표현하기를 이건 간단하게 탁 뛸 수 있는 어떤 개울 도랑이 아니라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륙대교 지식통합의 연륙대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그 뭐 징검다리 이런 게 아니라 큰 교각을 5개 정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원전에 대한 이야기, 텍스트 마이닝 통계학 이야기, 그리고 코딩 그래픽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분자 모델링과 관련된 또 다른 깊은 그 약재와 관련된 전공 분야가 또 있고요. 거기 신약 개발을 바로 저기 입증할 수 있는 실험하는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연구 협력 과정 이런 걸 다 연결해야 된다고. 5개 정도는 최소한 서로 전혀 다른 전공 영역이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융합 연구하면서 화두는 그건데 우리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그건데 그거 5명이 서로 다른 사람 모아놓으면요 참 일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5명 다 전부 다른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다시 헤어지면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도 하고 계속 그런 거거든요. 적어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합하려고 하면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요철을 만들어줘야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스스로 개인이 좀 융합적인 태도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줘야지 그래도 약간의 진척이 있지 않나 이런 몇 년을 거치면서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한 거는 이미 70년대 개발을 한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재조명이 되고 그래서 이거 받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엄청 이제 압박이 심해지는 거죠. 중국은 하는데 뭐 하냐? 너희들은 뭐 하냐? 왜 예전에는 연구비가 없다고 얼맨소리 했으면 지금은 연구비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 GDP 대비해서 뭐 3-4% 그러니까 총량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고 GDP 대비 비율도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이루어내야 될 일만 남았지 이제 핑계를 댈 데가 없습니다. 경제 규모도 이미 그만큼 되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신약 개발이 점점점 그 진행되는 게 한 50년대, 60년대 막 이렇게 진행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한 90년대, 2000년대 들으면서는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구조물로 밝혀 찾아내는 화학 물질로 밝혀내는 그런 단일 화합물로 찾아내는 그 신약 개발은 거의 이제 한계 도달했다고 하는 게 그 사기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과거에 그 써왔던 그런 희망 경험 속에서 새로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게 이제 큰 대세가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개똥쑥이라고 하는 우리 청호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학질에 쓰여졌다는 그런 거를 잘 착안해서 성공시켰죠. 네이처에서도 중국의 전통의학, 한국의 전통의학을 이렇게 서베이하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 의서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문경제제를 얘기하고 동의보감을 얘기하지만 고려시대 때 나온 향약 구급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그때 이제 위령선이라는 약재가 여기 향약 구급방에 실려 있었어요.
그게 방랑 때 문학 신라 원효부터 시작해 의상 유학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학생 중에서 그 당나라 중국 사람 중에 이 족병, 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료해 준 내용에 담겨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중국 사람들 그 골목에 이상한 이런 잡다한 거 내놓고 팔거나 뭐 글 써주거나 염색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이게 아픈 사람도 밖에 나가서 여기 서 있었던가 봐요.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하고. 근데 당연히 동네에서는 아니고 신라 유학생이 그 상황을 보고 이 질병은 오직 하나의 약이 치료가 가능한데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 관념 그리고 그 증진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이 그만큼 면면하게 약초 지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면면하게 지속된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화학적 방법론을 적용해가지고 그걸 다시 새롭게 현대화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각각 개별적 지식 하나하나를 가지고 아 어디에는 뭐가 좋다 어디에는 뭐가 좋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텍스트 하나를 통째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거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이나 임원경제지 인지지 같은 내용을 통째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기존에는 그냥 아 뭔 어디 좋다 이렇게 단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리고 실험을 해봐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데 이거는 전체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장 좋은 게 1등 뭐 2등 뭐 3등 이렇게 그 다음에 궁합을 이렇게 조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제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크게 좋은 그게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좋은 기초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말씀드릴 메디플랜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셨으니까요. 부장각에 있는 16개 16지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게 인재지입니다. 인재지는 전체 16지 중에서 한 개 지이지만 글자 수로 보면 한 43%예요. 그렇죠? 그다음 그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첫 번째 올리지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원 서유구의 최초 필사본은 지금 뭐 일본 오사카의 국립 도서관에 있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확인한 사진입니다. 좀 말씀드렸듯이 16개 중에 의학과 관련된 모양지, 인재지. 인재지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지 하나가 우리가 가장 뭐 널리 알고 있는 모양, 동의보감보다 양이 좀 더 많아요. 동의보감은 한 95만 자 된다고 하고 인재지는 111만 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시점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613년에 동의보험이 나왔고 이 임원경제지는 1830년, 40년까지 저기 되었다고 보니까 한 200년 정도 시차가 있어서 좋은 것들은 그때 다 이제 수렴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인재지는 저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분량도 얘기하면 가장 많은 분량 세 가지를 조선 초의 의방유치, 중기 동의보감, 말기 인재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까 90만 자, 111만 자 이렇게 되죠. 의방 유치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의방 유치는 이렇다. 인재지가 이런 이제 목차를 가지고 각각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목차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주 특이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부록 부분에서 27권에 탕액운휘라고 잘 안 보시겠지만 탕액운휘라고 해서 인재지에 들어있는 5,000개 처방 전체가 뒤에 색인이 나와 있습니다. 색인. 제가 알고 있는 한의 학책에 뒤에 처방에 색인이 붙어 있는 건 이거 말고는 따로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 색인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많이 알 수 있는 뭐 인삼탕, 백출산 이런 거 보면은 글자는 똑같아도 실제로는 처방 구성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동명이방이에요. 그런 게 몇 방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입효산이라고 바로 이제 효과를 본다. 설립자 입효산에 이거는 동명이방이 11개 정도 돼요. 근데 그 11개를 각각 다 요거는 1권에 있고 요거는 3권에 있고 다 나눠서 다 입력을 해놨어요. 컴퓨터 없던 시대에. 그러니까 그걸 새로 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유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정도 해놨으면 지금 컴퓨터 있는 시대에는 그거랑도 한 단계 좀 나가주는 게 우리 후손된 도리가 아닐까
연습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서유부가 실제 그럼 정리는 잘 해놨지만 실제 치료를 했을까, 누가 아픈 사람이 이렇게 돌봐줬을까 해서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남범철이라고 당시에 이제 이조 판사까지 했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서유부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강력환이라는 게 나오고 강력환 보내줘서 아주 고맙다. 내가 지금 이분이 이제 소병이 좀 있었던가 봐요. 채병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근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채병을 해결해 주는 것에는 이 요 약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법도 아주 좋고 해서 정말 감사해서 모의차 10건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처방도 하셨다는 걸 알겠고요. 신상규라는 분한테 이렇게 맹어를 이렇게 선물로 보내준 그 남호 지방에서 물고기를 키운 그런 그 사정을 이 분의 편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의보감과 비교해서 저렇고요.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5천 개 처방이 다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달화해정탕이라고 해서 술병 치료약인데요. 술병 치료약인데 이게 음주를 많이 해서 그 상한 것, 구토하는 것, 손발 떨리는 것, 정신이 어지러운 것, 음식을 잘 못 먹는 것, 이런 걸 치료하는데 이런 화라제, 갈화, 축사인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얘와 얘의 관계를 이 처방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 약재가 나오고 이쪽에 증상이 나오고 약 뭐 수백 개, 이쪽도 수백 개 이렇게 되는데 좀 밖에서 보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기 증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토, 탄산, 식적 이런 거는 진피, 백출, 복염 이런 것이 좋고 자리약이나 환기는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는 걸로 보여줍니다. 유의미도가 0.01 이하다. 그런 뭐 통계적인 작업을 거친 건데요. 발란 점이 얘는 어떤 증상에 약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소갈과 관련된 겁니다. 소갈을 하나 추출해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요. 소갈에는 맹문동 창화문 이런 게 좋다고 나와요. 이걸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쥐를 당뇨, 소갈은 지금의 당뇨인데 당뇨의 그 질병을 만든 쥐에다가 이런 아주 좋게 해당되는 약을 추출해서 먹였더니 결과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한 방식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적취, 암과 관련되는 것, 두통, 중풍 이런 걸 계속 해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어떤 병에는 이게 좀 괜찮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한약은 사실 약재 궁합, 음식 궁합 어떻게 섞어 쓰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방면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약재 하나가 이 전체 약재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약재 하나가 다른 약재하고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가 가면은 다른 약재 항상 따라가요. 우리가 혼자서는 뭘 잘못하는데 어떤 친구가 옆에 있으면 개인 기가 살아가지고 막 활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재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전체 약재 중에 한 70%가 전부 약재 궁합입니다. 한약에서. 그래서 소갈증에서도 이런 약재를 보고 그 메이저로 두 개를 놓고 나머지하고 어떻게 섞이는가 이게 다섯 가지가 아주 긴밀한 처방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섯 개, 일곱 개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아주 그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이건 지금 그 한국 콜마 BNH라는 데서 그 작년에 이 약을 성공을 해가지고 그 상장이 된 회사인데요. 딱 단기 천공 두 개 약대 중에 뭘 하나 더 보태서 세 개의 약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돌려본 결과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한 거하고 일치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걸 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물탕에다가 뭘 하나 뺀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비싼 거 뺐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얘기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맨 먼저 갑기라는 병이 있죠. 이걸 치면은
각기에 가장 좋은 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빨간 거는 이제 특이도, 통계적 유의모도를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은, 녹색은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보는 게 좋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구토, 광란, 두통, 좀 뒤로 가서 우리 황달. 황달 하면 우리 인진숙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알 수 있죠? 인진숙, 황달이 완전히 적으니까요. 특별이니까요. 그리고 뭐 해수, 은행. 상백피는 뽕나무 뿌리 껍질입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궁합을 어떻게 보느냐. 은행을 한번 쳐보면은, 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은행의 궁합이 되는 약재들이 쭉 동시에 다 나옵니다. 예. 위에 거는 그 질병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궁합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밑에 거는 해수라는 특수한 질병에 해당해서 궁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미자, 여기 이렇게 바로 궁합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반하,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볼 수 있는 건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어떨까? 그까지 이제 실현이 됐습니다. 우리 앞에 얘기했던 소갈 당뇨병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세 개가 큰 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좋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이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다음 플러스 하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요거를 보려면은 이게 멀티 컴비네이션이라는 걸 치고 천하분하고 오미자를 두 개를 주어진 걸로 보고 나머지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와요. 사실은 지금 이제 여기서 더 진행되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질병으로 된 것을 지금의 질병으로 다 이렇게 환원하는 것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이런 그 약재와 뭐 관련해서도 약초와 관련해서도 뭐 사진 작업 이런 건 어떻게 일반적으로 또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그런 지식들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뭐 쉼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정말로 인재지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만 딱 챙겨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안 나오나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걸로 저걸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그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요 내용을 일단 저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오는 걸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마치려고 했는데 이 세팅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연을 완성이 되면서 두 분인데요. 전종원 박사님과 이정철 박사님 두 분이 완성을 해서 각각 조금씩 조금씩 맛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가동이 안 됩니다. 본인이 쓰시던 게 아니라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그 논평문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